오래 봐도 예쁜 MC 송은이, 자칭 개박사 박준영, 연예계 대표 집사들과 지금 개고양이 전문가들까지 이분들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오래 봐도 예쁘다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키우지 못하는 분들이 다른 반려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펫방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무표정한 이 아이를 찾아온 새 친구, 중식 요리대가 이영복 셰프님인데요. 아이고. 요리대가답게 음식으로 크리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왜? 안 먹어? 이영복 셰프님과 크리미, 아주 꿀 같은 하루를 보냈다는데요.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개와 고양이가 함께 사는 이곳. 아이, 시원해. 배우 곽동현 씨가 이들의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이 네 마리와 개 두 마리를 혼자 돌볼 수 있을까요? 개랑 놀아주랴, 고양이들 챙겨주랴,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일상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저 MBC 오래 봐도 예쁘다. 7월 25일 목요일 밤 10시 5분 첫 방 많이 봐달라는 기어 지금 우리 팬들한테 홍보 중이에요. 어때요? 조금 봤을 뿐인데 오래 봐도 예쁘다 궁금하면 본방 사수. 기대됩니다.